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테라사이언스입니다. 테라사이언스 지난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죠. 뭐 지난주 금요일에 모두 다 올랐지만 테라사이언스가 더 눈에 돋보였습니다. 자, 과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는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한 분은 본업에다가 신성장 동력까지 함께 탑재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하지만 기대감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라는 의견으로 오늘 더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상반된 의견인데 과연 테라사이언스 오늘도 급등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자, 오늘도 급등한 지난주에 종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인데, 자, 테라사이언스에 대한 의견이 두 분이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힘 때문에 오늘까지도 뭐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상승이 나오는 건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전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바이오 쪽도 이제 손을 좀 뻗치는 것 같아가지고 바이오를요? 예, 이 회사가 좀 많은 걸 좀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좋은데 뭐 본업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온코펩이라는 회사가 이제 하반기에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미심쩍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좀 확인을 좀 해보니까 뭐 거의 그래도 괜찮은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면역 항암 백신 개발 전문 기업인데 지금 이제 PVX-410이라는 그 항암 후보 물질을 가지고 현재 지금 7개의 파이프라인 정도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1상, 골수암 같은 경우는 2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 희귀암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약이 나올 때보다 일단 임상을 진행할 때 부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가 기술 특례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영원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그걸 보게 된다면 희귀암에 대한 어떤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머크 같은 이런 그 유수의 제약회사와 현재 병용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연구 결과 성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PVX-410이라는 그 면역 항암 후보 물질을 만든 이 연구소도 좀 봐야 되는데, 다나파버 암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후보 물질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병원 분야에서 특히한 종양학 이 분야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그 병원이라 될까요? 연구소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 서울 아산병원이 7위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산병원보다 좀 더 인지도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체가 없진 않고, 그래서 이런 실체가 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회사가 보니까 뭐 실리콘 응급제도 하고, 뭐 산소호흡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던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본업을 제외하고 가장 가능성 있는 부분이 바이오, 임상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만 좀 소개를 좀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테라사이언스가 지난 금요일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 쪽도 지금 사업을 잘 꾸려가려고 계획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긍정적이다라고 정태근 팀장님 봐주셨고,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은 그런데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이 합니다. 많이 네. 하는데 실적 보게 되면 연결에 이어서 별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나요?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하는 거나 좀 잘하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런 쪽에서 사몬테크라는 회사가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유압용 관 이음새 쪽에 매출이 한 99% 됩니다. 그런 쪽에서 나머지 자회사들과 함께 흐름 보게 되면은 부동산 개발, 뭐 태양광 풍력도 하네요. 보니까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과 종속회사 테라 테크노스가 2차 전중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어떻게 신성장 사업이다라고 하는 이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쪽에서
관심이 높은 건 사실인데 물론 성공하게 되면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경쟁이 너무 셉니다. LG화학부터 대주전자재료까지 쟁쟁한 회사들이 다 있는데 성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그밖에 이제 이 관이음새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건설 중장비 그리고 또 산업 차량, 농업용 산업용 기계 쪽 산림용 기계네요. 이런 쪽에서 주요 부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측면들인데 네. 아마 그냥 관련된 섹터들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신선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테마에 맞게 움직이는 정도가 아닐까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실적은 2019년도 이후 적자 계속 느는데 얘기로는 개발비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네. 말이 안 되는 게 별도 그러니까 연결이익이 아니라 별도 이익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런 쪽에서 시총이 1,700억이다.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비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테라사이언스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실적으로까지 연결되면서 뭔가 숫자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은 의견을 주셨고 하지만 또 정태근 팀장은 제약바이오 쪽의 사업도 앞으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시장이 약간 돌아나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자. 두 분이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오늘 저희가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